저희가 뭐 잘못된 겁니까? 변호사 사명이 뭐예요? 정의사의 구현을 실현하는 게 변호사인데 저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사의 구현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나와서 하는 겁니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끌던 BBK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다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다스비 자금 120억 원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황도 전해드렸습니다. 정호영 당시 특검이 고의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전 특검이 계좌 추적을 통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스는 BBK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뒤 43개 차명 계좌에 있던 120억 원의 돈을 해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 우리 정호영 상임 고문 여기 태평양에 계신다고 돼서 그 이명박을 그 범죄를 비호해 준 부역자 정호영이 이 태평양을 주무르고 있다 해서 한번 가는 겁니다. 정호영 아시죠? 네. 이명박의 죄를 그냥 비호해서 감춰준 그런 특검을 한 특검이 아니라 개검을 한 정호영이가 지금 떵떵거리고 여기서 살고 있다 해서 얼굴을 한번 보고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올 때마다 항상 외부일정으로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네요. 아 2008년도 BBK 사건 때문에 정호영 특검일 때 그 당시에 이명박 범죄를 그냥 전부 다 뒤덮어준 게 사실 이제 정호영 특검이었고요. 그래서 곰탕 한 그릇 먹고 이제 오히려 사건을 무마해주고 그 BBK 다스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오히려 그 회사한테 피의자한테 그거를 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불태우라고 했었던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뭐 해명도 서울의 소리라고요. 서울의 소리. 예예. 예. 그 제가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취재 약속. 아니 한 2주 전에 왔을 때도 담당 비서가 휴가 중이라고 항상 그때도 담당 비서가 휴가 중인데 지금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또 휴가 중이세요? 아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휴가였다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뭐 정호영 그 변호사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취재 요청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찾아왔을 때도 담당 비서가 휴가를 갔다고 했는데 근데 요번에도 또 휴가를 가갖고 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리고 정호영 자체가 이런 취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이제 뭐 정호영 취재를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이 과연 왜 그렇게 했는지 눈을 봐야지 그 사람의 어떤 진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응징 취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야 뭐 우리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는 이 사회 곳곳에서 법망을 피해서 지금 정호영은 그러한 죄를 지은 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범죄자들이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도 끝나서 여기서 지금 태평양이라는 그 법무법인의 상임 고문이라는데 이 태평양이 완전히 썩은 법무법인이다. 정호영 같은 자가 고문으로 있다면은 이 자체가 완전히 썩어 있는 조직이다.
지금 변호사 윤리 강령을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변호사 그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걸 사명으로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알려지면 바로 그 정호용은 자르고 징계를 내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정호용을 상임 고문으로 데리고 있다는 건 이 자체가 썩은 저기 태평양 법리 아 저기 담당자 좀 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호용 사무실에 지금 올라갈 테니까 어딘지 우리 근무하는 분한테는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밝아지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회의 하시는 분들 좀 태평양의 임원들 좀 나와서 정호용이를 지금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있는 해명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무례인 줄은 알겠으나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보도는 사회 정의 실천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 이분하고 말싸움을 하기 싫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과거 용유리 소송도 맡았고 그동안에 서민들의 피를 거머리같이 빨아먹은 법무법인이 맞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왜 이런 정호용이 같은 자를 지금 벌써 정호용이가 이런 짓을 벌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단 한 번도 지금 정호용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사과를 한다거나 정호용을 자른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윤리 강령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1조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부분에 어떤 노력이나 구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만 대한민국 사회 정의가 바로 선다. 이 서울의 소리 응징언론 팀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호용 사무실 어딘지 지금 바로 지금 올라가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곳이 바로 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윤리강령을 보면 변호사는 인권의 옹호와 상위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1조는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 태평양이라는 이 법무법인은 정호용이라는 범죄자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변호사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정호용이가 이명박의 뒤를 덮어주고 오히려 비호해서 그 나라를 망친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과를 하고 정호용을 바로 징계를 해서 쫓아내야 맞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호에 대해서 태평양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이 태평양에 있는 변호사들은 사회 정의 구현은커녕 서민들의 피를 거머리같이 빨아먹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이 변호사 윤리 강령이나 규약을 봤을 때 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정호용을 지금 상임 고문으로 모시고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변호사 누가 나와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호용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사과하고 징계를 해야지 사무실을 구워가지고 상임 고문으로 그 자리에 앉혀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정호용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서 들어가서 응징 취재를 할 것입니다. 뒤에 보십시오. 이게 문을 잠그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입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분들 제 말 드립니까? 대한민국에 공소가 지났다고 범죄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범죄가 일어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정호용과 같이 국기문란 이명박을 범죄를 덮어준 자가 이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의 상임고문으로 버젓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호용 사무실을 가르쳐 주시죠. 네, 정호용 변호사 사무실 어디 가십시오. 여기 의뢰인 공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저희 의뢰인이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 네? 나가주십시오. 아니 사무실만 가르쳐 주세요. 나가주십시오. 지금 정호용이가 여기 직원이십니까? 주십시오. 이 정호용이를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있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 없습니까? 나가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업무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업무를 나가서. 방해를 하는 게 우리 취재를 하는 거고요. 사회 정의 구현을 네. 변호사요구 하라고 써 있잖아요. 사회 정의 구현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대신하는 거죠. 정호용이 같은
취재하러 그 정호영이 같은 그런 범죄 자를 상임고문으로 오시고 지금까지 정호영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정호영을 징계하지 않은 이런 사회의 정의 구현을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응징을로 저는 서울의 소리 명함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범무범인 태평양 이걸 지금 응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응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 사회 저희 여기 보세요. 기자님이시라면 좀 톤을 좀 낮추시고 소리를 좀 잘 다른 것 같아 없는 방향. 내가 그래 해야 다른 분들이 듣죠. 저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목소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 바로 하시고 범법이 태평양은 부당한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네, 목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좀 낮추시고. 대응이 있으면 가서 말씀하시고 경찰 부르세요. 이 정의사의 구현을 태평양이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행동을. 네, 네, 네. 무슨 정호영 사무실을 가르쳐주세요. 나 그 사람을 만나고 와야겠어. 정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다섯 분이세요? 네. 네. 어느 만나러 오셨어요? 정호영 상인 고문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아, 이명박 BBK 사건을 무마해줘서 이명박이 대통령 대회 만들어준 장본인인데 그 뻔뻔한 인간이 지금 여기 태평양 법무법인에 상임고문으로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는 거예요. 예. 취재는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몇 층이에요, 정호영? 저는 이제 내부 태평양은 건물 전체 보안이지. 예. 네, 태평양이 저기. 근데 앞으로 정호영이 보면 인사도 하지 말고 너 저기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을 범죄를 덮어준 저 부역자, 범죄자 이렇게 아침에 손가락질을 해주세요. 이래야 이 죄진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대한민국이 정의가 설 거 아닙니까? 이 전두환이나 이명박 같은 놈 떵떵거리고 산다면 우리 후손 후대까지 제2의 전두환, 제2의 이명박이 생겨나고 제3의 정호영이 생겨나서 우리 선생님 자식이나 손주들이 정말 밝은 사회에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취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변호사들이 해야 돼요. 우리도 또 입장이 있으니까. 예, 예, 예. 보세요. 변호사들이 해야 될 걸 변호사들이 못하고 조댕이지 돼지같이 돈에다가 입 대고 먹고 처먹고 보세요. 윤리 강령 있죠. 귀야. 사람들 좀 어필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내가 이분들 절대 감정이 있거나 이렇게 해본 분들 아니고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호영 특검이 어떻게 이해하고 범죄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호영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가 안 돼요. 정호영 변호사 사무실에 초기화 잠깐 어디서 오셨어요? 언론사에서 왔어요. 정호영 변호사라고 있어요. 법무법인. 지금 안 계세요, 자리. 아니, 그래도 몇 층이 여기 몇 층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안 계세요, 자리. 네, 여기가 지금 그 한국타이아 이명박 사돈 한국타이아 건물입니다. 지금 정호영이가 이명박의 범죄를 덮어주고 BBK 범죄 특검에서 덮어주고 결국 한국타이아 건물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법무법인 태평양 상임고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호영이가 여기 있어도 없다고 할 텐데 지금 뭐 강제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호영이 2008년도에 이명박 BBK 특검을 비호해주고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듭니다. 이 한국타이아와 이명박은 밀접한 관계고 또 정호영은 한국타이아 건물에 이렇게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법무법인 태평양 상임고문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누굽니까? 정호영이 누굽니까? 정호영의 특검 때 제가 우리 회원들이 정호영 특검 앞에 가서 특검 잘해달라고 무릎 꿇고 호소하고 저희가 꽃도 선물하고 귤감도 갖다주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정호영이 특검은커녕 개검을 해서 오히려 정호영은 비호를 하고 이명박의 범죄를 덮어준 바람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추적한 결과, 저희가 취재 결과, 저희는 지금 취재 결과 한국타의 건물에 정호영이 사무실을 별도로 내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데, 이런 주의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정호영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지만 변호사의 사명은 정의 구현을 실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약이나 지금 그 변호사 윤리 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회의 정의 실천을 사명으로 한 부분인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금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커녕 범죄자를 비호해서 상임 고문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특히 태평양의 그 정호용 사무실이 한국타이의 건물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까 자리에 없다. 뭐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상하죠. 그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얼굴을 내밀고 낯짝을 내밀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변호사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만일 그렇다면은 인간도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진 원인 중 하나가 정호용이 특검을 하라 했더니 이명박의 범죄를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준 부분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응징 취재팀이 정호용을 만나러 왔지만 정호는 만나지 못하고 대신 정호용 사무실에 있는 건물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가서 저희가 그 정의 실현 구현을 위한 행동을 했음을 알려드리면서, 반드시 저희가 정호용을 출근이나 퇴근 때 얼굴을 찍어서 여러분께 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유지인데 아는데 사유지에서 범죄 저지르면 범죄가 아닌가요? 이 안에 지금 이명박 특검을 비호해준 범죄자를 사무실을 내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자, 명함 줄게, 가지고 가세요. 저희가 뭐 잘못된 겁니까? 변호사 사명이 뭐예요?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게 변호사인데, 저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나와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 네. 솔직하다.